안녕하십니까. 춘천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. 초등학교 의무 취약 대상 아동에 대한 통지서가 이달 말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됩니다. 강원도 교육청은 올해 10월 기준으로 취약 대상 아동 명단을 작성해 오는 20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하고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통지서도 20일까지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. 초등학교 예비 소집은 내년 1월 2일부터 4일 사이 각 학교가 결정한 날 실시하는데 아동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대면으로 해야 합니다.